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싱가포르에서 온 샤나입니다.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, 나의 집콕 생활 도전기예요.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. 코로나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이제 비대면 생활은 이제 뉴노멀가 되었어요.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,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, 또한 재택근무. 이러한 비대면 생활은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요? 아니면 더 가깝게 할까요? 저는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못 만나서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고, 그리고 뭐, 더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요? 저도 그랬어요. 친구들 못 만나서 오히려 문자도 더 많이 주고받게 되었고,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.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대면 기술은 아마 왓츠앱인 것 같아요. 거기에 1대1 채팅할 수도 있고, 뭐, 큰 채팅 그룹을 만들 수 있어서 카톡과 좀 비슷해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안 써요.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. 다들 카톡 쓰고 있고 또 카톡에서 구입한 스티커 팩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왓츠앱보다 카톡을 더 애용하고 있어요. 저는 원래 집순이에요.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런데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비대면 생활에 적응할 시간도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, 간절히 뭐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. 비대면 생활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좀 어색해요. 저 원래 영상 만들 때 대본은 안 썼는데, 근데 이번에는 대본도 같이 제출해야 해서 제가 써봤는데, 그래서 뭐 외우할 시간은 별로 없어서 이거 살짝 보면서 얘기하는 거좀 약간 어색하죠. 네, 예쁘게 봐주세요.